벤츠 딜러사인 한성자동차가 2년 연속 파업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한성자동차 노조는 다음 달 7일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성자동차 노조는 2022년 9월에 설립됐는데요. 지난해 7월 서비스직 처우 개선과 근속수당 지급 등을 주장하며 파업에 나선 바 있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진행해온 임금 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답보 상태가 이어지면서 파업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중노위 쟁의 조정에 의해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합법적 단체 행동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미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 등에서는 야근 거부 등 부분적 단체 행동도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직판매제 도입 등 때문에 파업 강도가 더욱 세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